그를 찾아온 손님들이 제법 있었다.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는 지인들의 방문이 잦다. 물론 허 사장보다는 오 사장의 손님들이 더 많은 편이다.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 식당의 얼굴 마담으로 착각할 정도다.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오 사장이 펼쳐놓은 것은 내년도 달력 시안이었다. 아마도 이걸 찾아오느라 늦은 모양이었다. 네? 제가 찍은 사진들을... 아, 이거를 사장님이 찍으셨다고요? 네. 주말만 되면 여행과 사진 찍기를 즐긴다는 오 사장. 되게 잘 찍으시네요. 네? 아이, 잘 찍기는요, 그냥. 취미죠, 취미. 네. 사진들은 수준급이었다. 그런데 달력 만들기가 식당 운영과 무슨 상관일까? 스며시 심술궂은 질문을 던져보았다. 사장님 하루 종일 가게만 계시면 좀 안 억울하세요? 동업자로서? 억울해요. 형님이 또 이거 하면서 하시면서 가게도 도움이 되잖아요. 진짜. 정체성은 요리사인데 그 위에 다른 걸 하시잖아.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다른 거 할 그게 여력이 아직은 안 되니까 내공이 좀 더 쌓여야 돼. 저전에 왜냐하면 난 조금 있으면 은퇴하니까. 네. 이 사람 멋있지. 못 말리는 두 사람의 궁합. 이래서 이 둘의 동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. 이 우리 허 대표의 미국행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내 인생을 지금 똑같이 따라오고 있어요. 아니 사생활까지도 따라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. 사생활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. 그거 일부러 하라고도 못할 일이야. 어떻게 그 이 부인과 헤어지는 거,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, 어떨 때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요. 이게 지금 내 분신인가 할 정도로.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거니까 틀림없이 조만간에 나처럼 금방 생활이 안정이 될 테니까 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이 개인적인 생활에서 절대로 이렇게 포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. 무슨 얘긴고 하니 둘 다 공교롭게도 이혼의 경험이 있다고 했다. 시간차는 있지만 미국에서 돌아온 뒤 식당에 손을 댔더니 벌어진 일이었다. 참 묘하게도 닮았다. 나왔어요. 아이고 뭐 어디가 자 앉아. 나왔어요. 왔어요? 아, 언제 왔어요? 일찍 왔어 오늘도. 밥은? 밥은? 배는 고픈데. 사모님이세요? 예, 집사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예. 오 사장은 현재 아내와 단 둘이 산다. 맞벌이 부부여서 집안일도 나눠서 하는데 밥을 포함해서 먹을 거 챙기는 건 무조건 남편 몫이다. 밖에서 늘 하는 일, 집에서까지 맡은 걸 보면 오 사장에게 요리는 여전히 즐거운 일이다. 너무 간단해서 요리할 것도 없어. 끝나셨어요? 응. 자신이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행복이란다. 우리 사모님은 개 안고 계시고 선생님은 설거지만 해도 담당이네. 식당 문을 닫고서야 집에 오다 보니 오 사장의 퇴근 시간은 늘 자정 무렵이다. 지금부터 이제 데이트하는 지금부터. 조금만 드시고. 이렇게 매일 밤 잔을 기울이는 게 부부의 일과가 돼버렸다. 이야기거리라고 해봤자 각자 보낸 하루를 반추하는 게 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뒤늦게 만난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. 서울 가는지 모른다니까. 한번 먹어봐. 두 분은 그러면 언제 만나신 거예요? 한 5년 됐어요. 5년? 네. 인생이 막
결혼도 이마. 오 사장은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며 아내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. 저 나무라면 옆에서 같이 자라주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무면 옆에서 작은 나무로 계속 같이 자라주고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더 이제 앞으로도 자라야 되잖아요. 지금 직업상. 그러니까 같이 늦은 나이지만 같이 나무로서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게 너무 큰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하죠. 고맙고. 고마워. 이 말을 참 예쁘게 해요, 이 사람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위안을 많이 삼았죠, 사실. 남자들 이렇게 막 격한 말 이런 거 안 하고 굉장히 자상하게, 그리고 또 알기 쉽게. 강요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기.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맞춰주기로 한 부부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.